자, 그래서 7단원의 주요 대화 파트의 중요한 두 가지가 뭐하기하고 뭐하기였더라? 상기시키기 하고 알고 있는 거 말하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거 알고 있는 거 말하기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 어떤 구조, 표현, 말하기 이 부분은 뭐? I've heard that. 하고 완벽한 문장이죠. 나는 뭐뭐라는 사실을 들어본 경험이 있다. 의외도 뭐 I know that이라든지 됐습니까? 또는 뭐 알고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너는 뭐 영어 뭐 너는 뭐뭐뭐 아까 뭐 체육 선생님이 결혼할 계획이라는 것을 들어봤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너는 뭐 PE teacher가 is going to 또는 뭐 PE teacher is getting married soon 할 거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라고 알고 있음 묻는 표현은 뭐겠다? Have you ever heard that PE teacher is getting married soon? 그쵸? 뭐라고요? 뭐라고요? Is getting married soon 뭐 이런 것들 알고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상기시켜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표현은 뭐가 있었더라? Let me remind you. Remind가 무슨 동사기 때문에 그렇죠. 수여 동사기 때문에 let me remind you. you가 간접 목적으로 써오고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that절이 오죠. 완벽한 문장. let me remind you that 어쩌고저쩌고. 그 외에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기억나십니까? 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progress check입니다. 앞에서 listen and speak 1, 2에 나왔던 것과 뭔가 비슷한 것이 반복됩니다.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빈칸 채우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우스 어디갔어? 그래서 먼저 보이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I've heard that a famous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I've heard that a famous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Okay,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자의 반응은 That's right. He's my favorite player.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의 질문이 Who is he? 그랬더니 여자의 대답이 I'm not going to tell you. It's a surprise. 됐습니까? I've heard that a famous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그래서 뭐 요거는 당연히 잘 알겠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 많이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특히 come에 ing 붙인 거에 스펠링 잘 봐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동사 원형일 때 소리 안 나는 e로 끝나면 e 빼고 그냥 ing 붙이면 되지. m 두번 쓰려고 애쓰지 마세요. comming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that's right 뭐 이런 것들 짚어본 적 있고요. He's my favorite player. Oh, who is he? 자, 여기서 가만보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고편이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이 곧 무슨 문법 할 거니까, 슬슬 예고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데? 그랬더니, I'm not going to tell you. 자, I'm not going to tell you 뒤에 생략된 말이 보이죠? tell, 면형식 동사야. 그렇죠. 사형식 동사죠. 근데 지금 tell 뒤에, 그렇다면 무슨 목적어만 있어, 지금? 간접 목적어만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직접 목적어가 생략된 거죠. I'm not going to tell you. 여기에 생략된 말이 뭐냐? 그 다음에 It's a surprise에서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기 하겠습니다. 뭐 일단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남자애가 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우리 학교로 그렇죠. 예정, 계획이라는 것을 들어봤다. 알고 있음 표현했고요. 맞아. 그리고
그 야구 선수는 내가 마침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라고 했고요. 누군데? 그랬더니 좀안 알려줌. 깜짝 놀랄 거야. 됐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일 거야. 어우,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오다니, 우리 학교에 오다니 대단하다 라고 할 만한 이벤트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I've heard that. 뭐, 여기에 괄호 이렇게 하고, 왜 하는지는 다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건 I know that. 뭐,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 그 다음에, 생긴 건 무슨 시제인데? 시제인데. 현재 진행형 시제로, 뭐든 뭐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Well planned future를 표현할 수 있다. 만약에 현재 진행형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어. 현재 진행형, 너는 현재 진행형만 해. 이랬더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표현돼야 되죠? famous baseball player. 어 famous baseball player. is going to come. He is going to come to our school.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미래 시제 표현할 때 계획된 미래는 뭐로 표현하는 게 원칙이다. Be going to do. He is going to come to our school. 이렇게 표현할 뻔했죠. 원래대로 했으면 a famous baseball player is going to come to our school. 이렇게 표현할 뻔했는데 진행형으로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표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야구 선수가 우리 학교로 올 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it은 접속사 되시고 it은 지시사죠. 됐습니까? 똑같은 걸 쓰는데 하는 일은 다릅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가 우리 학교를 올 계획이라는 것, 그것은 사실이다. It's right. That's right. 뭐 you are right 해도 상관없고 했고요. 여기 right의 반대말은 wrong이죠. 뭐 left 이런 거 아니고요. 네 말이 틀렸어. That's wrong. 네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That's right. 자, 여기에 he를 좀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말로. 그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는 누구야? 우리 학교에 올 예정인 그 선수는, 그렇습니까? 우리 학교에 올 예정인 그 선수. The famous baseball player who is coming to our school is my favorite player인 거죠. The player who is coming to our school is my favorite player. 우리 학교에 올 예정인 그 유명한 야구 선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야. 됐습니까? The player who is coming to our school. The player who is coming to our school. 요런 표현, 어떤 문법에서 요렇게 표현하는 거 배운 적 있죠? 그렇죠. 그 문법 제목은?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방금 했던 거 가만 보니까 The player who is coming to our school이니까 뭔가 두 단어를 생략해도 똑같은 표현 되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The player coming to our school 해도 똑같은 표현이죠. 그게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거. 이 표현을 어떻게 해도 된다? The player coming to our school로도 the player who is coming to our school 하고 똑같은 표현이 된다는 게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법이고요. 그 문법의 제목은 얘 뭐죠? 둘중 뭐죠? 뭐 번호로 얘기할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배운 순서대로 하면?
현재 분사죠. 선생님이 분사라는 일본 놈들이 지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분사를 풀어서 설명하죠. 그렇죠. 분사란 뭐다? 그래, ing. 그럼 동명사는? 동명사는 뭔데? 그럼 그것도 ing라 그럴래? 둘 다 ing죠. 분사가 뭐다? 그쵸. 거기 살 좀 더 붙여주셔야죠. 동사가 뭐 됐을 때, 형용사 됐을 때 뭐라고 부른다? 문법적으로 분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들어갈 시험 범위가 되는 문법은 뭐의 뭐 수식이냐?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문법이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걸 보고 분사구문이 아니고 분사구라고 부르고요. 어떤시 길어져서 뒤로 가는데 플레이어가 컴을 해, 플레이어가 컴을 당해. 그렇죠. 플레이어하고 컴의 관계는 능동의 관계야, 수동의 관계야? 능동의 관계죠. 그래서 여기 현재 분사야, 과거 분사야? 오케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The car made in Korea. 한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The car made in Korea. 오케이.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 과거 분사. car가 make를 했어, make를 당했어. 그래서 여기는 현재 분사죠. 여기는 과거 분사 와야 되겠죠. 이게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문법이에요. 됐습니까? Hey, the player coming to our school is my favorite player. Oh, who is he? 누군데? I'm not going to tell you. 난 너한테 얘기 안 해줄 계획이다. 우리말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나는 너에게 말 안 해줄 계획이다.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세요. 난 너한테 말 안 해줄 계획이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너에게 말 안 해줄 예정이다.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것의 문법적 명칭은 I'm not going to tell you who he is. 난 그 사람이 누군지 너한테 얘기 안 해줄 계획이야. It's a surprise. It에 대한 얘기. 당연히 일단 번호로는 1번이죠. 그것은 깜짝 놀랄만한 일이야.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가 우리 학교 온다. 내용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아요. 좋은 시도였어, 근데. 그렇죠. 자,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어. 우리가 뭐 배우면서, 접속사 배우면서, 무슨 무슨 절, 이랬어. 근데 이 절은 여기에서 안 배우고 다른 문법에서 배웠죠. 이거 두 번째 절은 무슨 절이었더라? 형용사절은 접속사 파트에서 안 배우고 어디에서 배워요? 관계사 파트에서 배우고요. 제일 먼저 접속사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건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죠. 세 번째 배웠던 건 부사절이죠. 우리 교재에 나온 건 명사절 뭐밖에 안 다뤘어? 대절만 다뤘죠. 그런데 내가 뭐도 명사절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뭐도 명사절이다. 간접의문문. 간접의문문이 명사절이란 얘기는 간접의문문의 덩어리를 안 만들어봤자 하면 뭐가 된다? 됐습니까? Who he is a surprise. 그러니까 Who he is a surprise가 되는 거야. 이거 되게 깜짝 놀랄만한 Who he is a surprise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애들이 되게 신기해 하겠죠. 오, is가 가능해? 가능하죠. Who he is a surprise. 그가 누구인지는 깜짝 놀랄만한 일이 될 거다. 됐습니까? Who he is a surprise. 그가 누구인지는 surprise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슬슬 계속 보이고, 군데군데 계속해서 간접 의문이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했으면 간접 의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 할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요. 자, 자세하게 살펴보기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 파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자애와 여자애 관계는 뭐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일 것 같죠? 뭐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됐습니까? 근데 남자아이랑 여자아이가 공통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있죠. 그 둘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뭐야? 유명한 야구선수가 학교에 올 예정이라는 계획이라는 거. 그쵸? 근데 둘 중에, 그러니까 둘 다 알아. 이거는 보이도 알고 걸도 알아.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알고 나머지 한 명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죠. 일단 둘 다 아는 건 보이와 걸이야. 걸은 두 가지를 다 아는 거고 보이는 하나를 모르죠. 그렇죠. 걸은 알고 보이는 모르는 사실은 뭐? 그 야구 선수가 누구인지를 모르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정보가 하나 더 있는데 이 학교에 올 예정인 야구 선수는 누구의 최애 선수야? 여자아이의 최애 선수니까 당연히 누가 오는지 아는 거고 얘는 누가 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유명한 선수가 온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남자아이는 누가 오는지 알고 있다는 아니야. 누가 오는지 알고 있다 해서 누가 오는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지식을 100%라고 본다면 남자아이가 알고 있는 건 몇 퍼센트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거야? 50%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쭉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 특히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셔플 걸려 있나? 이거 셔플 걸려 있었구나. 먼저 얘기하는 거 누구더라? 남자아이죠. 네. 너 이거 몰랐지롱 하려 그랬는데. 벌써 알고 있었어 사실은. 남자애가 뭐라 그래? 난 들어본 적이 있다. I've heard that a famous baseball player is coming to our school. Is coming to our school. 오, 됐습니까? 그랬더니 벌써 알고 있다는 반응이죠. 그 말이 맞고 그 다음에 그 오는 사람은 나의 최애 선수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여자애가 얘기하죠. 그래서 That's right, you are right. He is my favorite player. 그랬더니, 오, 그래? 누군데? 묻고 있죠. Oh, who is he? 여기 직접 물어야죠. Who he is 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직접 의문이니까. 그랬더니, 나는 너에게 말 안 해줄 계획이다. 그가 누구인지를 까지 넣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가 누구인지는 깜짝 놀랄 만한 놀랄만한 일이 될 거다 라는 표현. 그래서 난 너한테 말해주지 않을 계획이야. I'm not going to tell you. Who he is a surprise. 됐습니까? 오케이.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알고 있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기시켜주기가 나오겠죠. 어딘가에. 자, 보이와 걸의 대화입니다. 먼저 보이가 얘기합니다. 뭐래요?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이번 겨울 방학을 위한 너의 계획이 뭔지 계획 묻고 있습니다. 겨울 방학 계획이 뭐야?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그랬더니 걸의 대답이 I'm going to visit Vietnam with my parents. 됐습니까? 그랬더니 보이의 대답이 약간 부러움이 담겨 있는 목소리로
That sounds excit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한 번 더 계획 묻게 하고 있죠. 거기서 뭐 할 계획이야?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언제 어디 가서 언제 어디 가서 아니 아니 여자아이가 언제 어디 가서 할 계획 언제 어디 가서 언제 이번 겨울방학 때 베트남 가서 할 계획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sometime on the beach and eat lots of seafood.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eat lots of seafood.' 그랬더니 보이의 답변이 'Good.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too.' 그랬더니 거래 대답이 'Okay, I won't forget.'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뭐 플랜의 품사와 그 다음에 머뭇기 계획 묶기죠. 계획 묶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가? I'm going to visit Vietnam with my parents.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 방문할 계획이다. 오케이. 이 부분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할 필요가 없죠. 그쵸? 그쵸? 모든 계획이 다 돼 있다면. That sounds excit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살펴보면 되겠고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표현을 주어 that 말고 주어 you를 사용해서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That sounds exciting 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데 주어는 you를 사용하는 방법.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에서는 뻔하죠. There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eat lots of seafood. 자, 이건 지금 and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이 문장 어딘가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죠? 됐습니까? 생략된 거 말씀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머더비치 해변에서 on the beach 전투사 빈칸 문제 뭐 내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 썸이 일반적인지 예외적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ots of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중일 문법이죠. 뭐 a lot of 이러면 나한테 혼납니다. 그건 당연히 되는 거고요. Good.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too. 그래서 요게 중요하죠. 뭐 하기? 상기시켜주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생각해 보시고요. 뭐 there에 대한 얘기 뭐 할 필요 없겠고요. 됐습니까? Okay, I won't forget 뒤에 생략된 말 쉽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할 때 plan의 품사는 당연히 명사죠. 소유격 뒤에 명사겠죠. 너의 계획. 계획은 계획이 너 어떤 이번 겨울 방학을 위한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똑같은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뭐가 있다? 이거하고 똑같죠. What are you going to do? 해도 되고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inter break? 선생님 여기에 for는 왜 사라졌어요? 자 이거는 뭐를 위한 계획이니까 plan for라는 전치사가 필요한 거고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This winter break는 What are you going to do? 웬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웬에 대한 대답인데 for를 붙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언제? 오늘 아침에 when? this morning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 중에서 this not that 같은 게 붙은 경우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오전에 아침에 in the morning 오후에 in the afternoon 오늘 아침에 오늘 오후에 afternoon 됐습니까? this나 that을 사용해서 when에 대한 대답 만들 때는 뭘 쓰지 않는다? 전치사를 in this morning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됐습니까? What are you planning to do this winter break?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going to visit 쓸데없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도 된다? I'm visiting Vietnam with my parents 해도 전달이 가능하고 좀 더 모던 느낌이다. 약간 계획되어 있는 모든 결정이 내려져 있는 느낌이다. I'm visiting Vietnam with my parents. Visit Korea야, Visit to Korea야? 그렇죠. I'm going to go to 해야 되겠죠. 이 자리에 go를 굳이 쓰고 싶다면 to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visit은 몇 형식 동사? 고는 일형식 동사죠. 그럼 비짓은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고는 자동사죠. 됐습니까? Okay. That sounds exciting. That에 대한 얘기. 뭐 원래 문법적으로 생략 안 되는데요. 대화체, 구어체에서는 얼마든지 뭐라고도 표현한다. Sounds exciting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문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실제 대화체에선 Sounds exciting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대세에 대한 얘기. 비지팅 베트남 with your parents sounds exciting. 뭐 비지팅 베트남 대신 왔다고 보면 되겠죠. 베트남 방문하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이거 몇 형식 문장이라고 배웠더라? That sounds exciting. 그렇죠. 왜? 얘 대신 뭐 와도 별 상관 없으니까 That is exciting. Visiting Vietnam is exciting. 됐습니까? 그러면서 얘를 보고 그래서 무슨 동사라고 배웠더라? 감각동사, 지각동사 아니고요. 지각동사는 몇 형식대 얘기야? 5형식대 얘기죠. You look happy 이런 거 할 때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you를 사용해서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고 싶... 아이 왜 샌들이 왜 이렇게 작아졌어? 밑에서 잡아야 되겠다. Okay, that sounds exciting 하고도 거의 똑같은 표현을 you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싶으면 지난 시간에 비슷하게 했는데요. You must be excited 가 무슨 뜻이었더라? 머스트의 두 가지 뜻 머스트의 두 가지 뜻 뭐뭐 해야만 한다 또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될까 뭐뭐 해야만 한다고 또 이게 그렇게 안 됩니까? 예스도 있다. 아 그래?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고요? 그건 스파일 수도 있겠다 이 말이고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스파이 이벤트. 그래!
그래서 you must be excited 의 뜻은 뭐? 너는 신났음에 틀림없다. 너 틀림없이 신이 났겠구나. 이거요. 이거하고 같은 표현.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일 때는 말하는 사람의 뭐 표현? 확신 표현.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다? I'm sure that you are excited. Okay. 이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거 언제까지 할까요? I'm certain that you are excited. 난 확신한다. 네가 신났을 것이라고. You must be excited. That sounds exciting. 뭐 어쨌든 되실 때는 exciting이 오고요. you일 때는 excited가 와야 되는 건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Okay. What are you going to do? 여기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너는 거기에서 무엇을 할 계획이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뭐 대신 왔다? 베트남. 너는 베트남에서 뭐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in Vietnam? I'm going to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and eat lots of seafood. 그래서 이 문장에 생략된 건 어디에 뭐? 얘가 지금 and를 사용해서 몇 가지 계획을 얘기하고 있어? 두 가지 계획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생략된 건 어디에 뭐? I'm going. 어디에 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고 얘가 이렇게 생겼죠. be going to 뒤에 동사에 원형으로 뭘 표현한다? 언제 무엇을 표현한다? 미래 계획을 표현한다. I'm going to spend and I'm going to eat. 나는 보낼 계획이고 먹을 계획이다. I'm going to spend what? where? on the beach. I'm going to eat what? lots of seafood. where? in Vietnam. 됐습니까? okay, lots of.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much seafood. 됐습니까? seafood. 셀 수? 없죠. 그래서 나는 해변에서 시간을 좀 보낼 계획이고, 그리고 많은 해산물을 먹을 계획이야. Wow, good.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in Vietnam too. 뭐 먹는 것도 잊지 말아라. 거기 있는 바이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it이 들어가고 싶다면 알맞은 형태는 뭐? 여기 it이 들어가고 싶다면 알맞은 형태는 뭐? 맞아. 네. 왜? 저게 시험 삼아 해보자. 시험 삼아 거기에 있는 과일도 먹어보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습 안 하십니까? 어? 예, 네, 그러니까 복습 안 하, 적어놨는 건 알겠어. 그래 적어놓으면. 근데 이슬 그 IT 할 때 이슬로 여기에 it을 알맞은 형태로 뭔 재주로 집어넣을 건데? Don't forget to try eating the fruit in Vietnam too.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 유명한 음식이 뭐랑 뭐가 유명하다? 또 됐습니까? 해산물, 베트남산 해산물과 베트남산 과일들이 유명하고 값도 싸죠. 됐습니까? 가봤잖아. 됐습니까? 뭐 맛있게 먹어봤어? 쌀국수가 맛있더라. 그럼 너 같으면 뭐라 할까? Don't forget to try rice noodles. 하면 되겠죠. Don't forget to try rice noodles there too. 쌀국수 먹어보는 것도 있지 마. 그렇게 맛있더나? 딴 거에 비해서 먹어줄 만한 거야? 아니면 또 가서 먹고 싶을 만큼 맛있었던 거야? 얘한테 물어봤습니다. 먹을 만했다. 딴 건 먹도 못하겠더라. 캐나다 뭐가 맛있더라? 캐나다가 왔을 때는 거기서 먹었던 거 중에 베이크드 알래스카 맛있더라. 그건 아직 안 먹어. 아직 안 먹어봤다. 뭐라고? 푸틴이랑 먹어. 푸틴? 푸틴. 푸틴? 네. 뭘 재료가 뭔데? What is the raw material? 감자 튀김에다가 감튀다 일단 기본은. 네, 거기다 치즈 넣고 섞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d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too.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여기까지 했으면 리마인드가 무슨 동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기억나셔야 되겠죠.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ry the fruit there. 됐습니까?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누가다를 넣어줘야 되겠죠. 네가 거기에서 과일도 먹어봐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너에게 상기시켜주게 해주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게 그렇겠습니다. 됐습니까? Let me remind you that you should try the fruit there too. 됐습니까? 이외에도 remember to try the fruit there too도 되겠죠? 됐습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it을 넣는다면 it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trying 돼 안 돼? Don't forget trying the fruit there too. 돼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문법적인 이유로 안 됩니까? 내용적인 이유로 안 됩니까? 내용적 이유로 안 되죠. Okay, forget 뒤에 동명사 목적어 된다 안 된다? 된다. to 부정사 목적어 된다 안 된다? 된다. 둘 다 되는데 Don't forget trying the fruit there 하면 무슨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내용적으로 안 맞는다. Don't forget trying the fruit there 하면 뭔 소리 하는 게 돼버립니까? 그렇죠. 과거의 일을 지금 don't forget이니까 잊지 말란 얘기죠. 여기다 만약에 trying이 되면 네가 거기에서 과일 먹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라는 이상한 당부가 되겠죠. 당부하는 표현은 미래에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당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용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remember는, forget이나 remember는 누구처럼? try처럼 뒤에 to 부정사 목적어가 오느냐, 동명사 목적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try의 뜻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forget, forget의 뜻도 달라지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forget 뒤엔 to try가 와야 돼. 이유는 앞으로 할 일을 잊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try 뒤에는 eating이 와야 돼. 왜? 과일을 먹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걸 잊지 말아라는 표현이 아니고 과일 먹어보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표현이 돼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to eat은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to eat이 못 오는 이유는 내용적으로 어색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문법 할 때 상자가 머릿속에 몇 개가 있어?
4개 줘. 뭐랑 뭐랑 뭐, like랑, want랑, enjoy랑, 그리고 마지막, try였죠. 둘 다 되는 것. like하고 try, 비교. 둘 다 문법적으로는 to 부정사, 동명사, like to do도 되고, like doing도 된다. try to do도 되고, try doing도 된다. 근데 왜 따로 상대를 마련했냐? 얘는 I like to swim이나 I like swimming이나 똑같은 뜻이다. 근데 I try swimming 하면 무슨 뜻이야? 난 시험삼아 수영을 해본다는 얘기고 I try to swim은 난 수영하는 것을 노력한다라는 뜻이 try의 뜻이 달라진다. 여기에 같이 있는 게 forget to do, forget doing, remember to do, remember doing이고 forget to do 하면 미래의 일을 잊다, remember to do 하면 미래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상기시켜주는 표현 때는 to do가 와야 되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도 문법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문법 문제 고등학교 문법의 60%를 차지하는 게 뭐 어떤 문제라 그랬어요? 동사의 형태. 이 자리에 동사가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있어야지 올바른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주어가 엄청나게 긴데 알고 봤더니 안만 길어봤자 하니까 단수더라. 근데 그 뒤에다가 R 같은 거 붙여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전부 다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올바른가를 따지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것들 됐습니까? 뭐 주격 관계사 뒤에 오는 동사도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지만 알아도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문법 문제 훨씬 더 나 그거 마스터 했어 웬만한 거 다 알아 그러면 고등학교 문법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짜잘하게 오는 거 뭐 이 자리에 위치가 맞냐 대시 맞냐 뭐 이런 거 또는 뭐 이 자리에 대시 맞냐 what이 맞냐 뭐 이런 거 이 자리에 위치가 맞냐 when이 맞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on't forget to try the fruit there too가 생략됐겠죠. To try the fruit there가 여기에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는 베트남에서 과일 먹어보는 거 잊지 않을 거다. 됐습니까? 자, 자세하게 살펴보기 했고요. 그럼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을 묻는 애는 누구야? 그렇죠. 남자애가 언제의 계획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자애한테 언제 계획 물어봐요? 이번 겨울 방학 계획을 물어봤죠. 여자애는 계획이 있어 없어? 예, 계획이 뭔데? 누구랑 친구들이랑 가죠? 부모님과 함께 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 틀림없이 신날 것 같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갈 거라고 했으니까 베트남 가서 뭐 할 건지 또 계획 물어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또 바꿔 쓸 수 있는 걸 이걸 적용해서 얘기하면 What is 또는 What are your plans there 가 되겠죠. What are your plans there? What is your plan there? 됐습니까? 거기에서의 너의 계획은 뭐니? What is your plan there? What are your plans in Vietnam? 됐습니까? 베트남에서 너의 계획은 뭐니?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What are your plans there?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애가 계획하는 건 이미 세워놓은 계획은 어디에서 뭐 하는 거 하고 무엇을 뭐 해보는 거 어디에서 뭐 하기 해변에서 spend some time 하기 그 다음에 무엇을 뭐 해볼 것이다 lots of seafood를 먹을 계획이다. 근데 남자애가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죠. 뭐도 꼭 해봐라 과일도 꼭 먹어봐라. 그러니까 여자아이는 과일 먹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맞아 틀려? 틀렸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애가 이렇게 잊지 말라고 상기시켜주니까 잊지 않을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누구의 어디에서의 계획은 몇 가지다?
누구의 어디에서 계획? 거래. 거래. 베트남에서 계획은 뭐뭐뭐? 뭐뭐뭐? 여 끝나고 나서 해변에서 시간 보내 spend some time on the beach. Eat lots of seafood. Try the fruit in Vietnam.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가 더 추가됐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남자아이는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 여름방학 때 갈 거죠? 아니야. 다 뜯어 고쳐줘. 여자아이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어디? 베트남 갈 계획이다. 됐습니까? 쌀국수 먹을 계획이죠? 됐습니까? 뭐 먹긴 먹겠지만 여긴 안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만나 봅시다. 먼저 얘기하는 건 보이였다, 거리였다? 보이였죠. 그렇죠. 플랜, 품사가 뭐였더라? 명사였죠. 그래서 너의 계획은 무엇이니?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그래서 What's your plan for라는 전치사가 필요하죠. 됐습니까? What's your plan for this winter break? 그랬더니 나는 방문할 계획이다. I'm going to visit what이야? Where야? What이죠? I'm going to visit what? Vietnam. With whom? With my parents. 됐습니까? I'm going to visit Vietnam. How에 대한 대답 또는 with whom에 대한 대답. With my parents. 그러니까 듣고 어우 귀가 솔깃한데 그래서 대수로 시작하죠. 대수로 시작하죠. That 이형식 문장. That sounds exciting. That is exciting. You must. You must. You must. You must be excit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계획 묻기. 거기에서 베트남에서의 계획 묻기.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in Vietnam? 그래서 end로 연결된 문장 나오죠. 어디에는 뭐가 생략됐죠? 오케이, 생략된 거 넣어서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spend 할 계획이고 eat 할 계획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보낼 계획이다. I'm going to spend what? Where? 오케이. 접속사 and w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남자애가 이 말을 듣고 뭘 상기시켜주죠. 그렇죠. 뭐 해야 되는 거 잊지 마라. 거기에서 과일 먹어보는 거 잊지 말아라. 이 과의 주요 표현 상기시켜주기. Good. Don't forget to try. What? The fruit there too. 얘 형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it을 넣는다면 it의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Don't forget to try eating the fruit there. 됐습니까? 그랬더니 알겠어 나는 잊지 않을 거야. Okay, I won't forget. 그러면 되겠죠. Okay, I won't forget. Okay, I will remember tha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I will remember that. 자, 그 다음에 계획만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 뭐라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I'm going to go hiking. When? I'm going to go hiking when? Tomorrow. But? I'm worried about bad wea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Go hik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했더니 I'm going to go hiking tomorrow. 그래서 이거는 go doing에 대한 얘기죠. 뭐뭐 하러 가다. Go fishing, go shopping, go swimming, go hiking. 됐습니까? Okay, go doing 표현 뭐뭐 하러 가다.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are you worried about? 뭐가 걱정인데? What are you worried about?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worried about. 됐습니까? 응도 알아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내가 뭐 좋지 않은 날씨가 걱정되면은 이제 오케이 뭐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What should I pack? 뭔 소리야 이거? 그렇죠. 무엇을 챙겨가야 될까?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보이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Don't forget to take bring on umbrella 이런 식으로 뭐하기 상기시켜주기 답을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대화파트 끝.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문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미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우리 문법이 뭐 할 거다 라고 예고를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5형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장의 형식이라고. 자 그 중에 첫 번째 5형식 동사 목적어 형용사래요. 그쵸? 그럼 이거는 5-2죠. 그쵸? 5-2의 대표 형태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5-2의 대표 형태 make a 어떤 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make a 어떤 so I? Okay,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5-2에 대한 얘기하겠다. 5-1은 여러분들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요? 5-1의 대표 형태. 뭐래? 꼬레비. 그쵸? 이거 몇 학년 때 배웠는지 기억나요? 그렇죠. 1학년 때 몇 과나 어떤 내용 나오는 관지 기억나요? 블랙키 할 때 배웠죠. 됐습니까? People call the cat Blackie 뭐 이런 문장이었어. 됐습니까? People call the sheep's cat Blackie 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백고양이를 블랙키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마지막에는 People call Blackie Churchill the Prime Minister of United Kingdom 뭐 이러면서 끝났죠. 됐습니까? 그때 5-1 배웠고요. 그 다음에 5-2 make a 어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다 설명했던 거니까 칼질부터 해보겠습니다. 칼질부터. 예, 그것은 모조 램프가 다른 나라에서 대중화되도록 만들었다. 누가? 그것은 무엇을? 모조 램프를 어디에서 어떤 대중화된 상태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모조 램프는 우리말로 그래서 모조 램프는 다른 나라에서 인기가 있다. 대중화되어 있다. 됐습니까? 전형적인 make a 어떤이죠. 그래서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만들어 왔대요.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만들어 왔다. It has made what? 모조 램프 어떤 상태? Popular in other countries. 됐습니까? It has made Mojo Lamps popular in other countries. So, 그렇죠. So, Mojo Lamps are popular in other
됐습니까? 자, 5-2에서 주의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거. 자, 5-2, 맥의 어떤 문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만약에 저보고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됐습니까? 주의해야 될 사항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말 해석대로 문장을 표현하면, 뭐 된다? X 된다. 됐습니까? 자,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들면 되겠죠.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했다.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 에서 밑줄 칠 우리말은 행복하게. 그렇죠. 자, 그녀는 행복하게 노래했다. 그래서 그녀는 행복했나요? 알 수 없죠. 그렇죠. 오늘 남자친구한테 차였는데, 그렇죠. 직업이 뭐라서? 가수. 그렇죠. 댄스 가수라서. 행복한 노래를 슬프게 부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막 오늘 막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고 막 댄스 막 추면서 막 울면서 막 노래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속에 명사는 그녀가 있는데요. 그녀의 상태가 이 문장 속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 문장 영어 표현은 뭐예요? She sang happily. She sang happily.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대요. 누가 다? 과거 시제가 she made me. 일단 이게 안 되는 이유. 자, 이 문장 속에 she의 상태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하지만 누구의 상태가 들어있어? 나의 상태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5형식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So I was happy입니까? 아니죠. I was happy죠. 그러니까 she made me happy 하셔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거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요. 다른 말 선생님이 이제 그 아까 전에 뭐 고등학교 시험 문제 60% 차지하는 게 동사의 형태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10% 내지 10% 왔다 갔다? 10%도 안 되겠다. 한 7, 8% 차지하는 문법 문제가 뭐냐? 이 자리에 형용사 오는 게 부사 오는 게 맞냐? 형용사 오는 게 맞냐? 라는 시험 문제도 무지하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말로는 똑같이 행복하게야. 하지만 어떨 때는 부사 써야 되고 어떨 때는 형용사 써야 되는데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요렇게 해서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오케이. Has made에 대한 얘기 좀 이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It has made model lamps popular in other countries. So model lamps. So 이거 so 안 했는 것 같네. 요거 참 이 정확하게 하면 여기에 has made니까 model lamps are popular in other countries 라기보다는 저기 has made 쳐다보고 are 대신에 model lamps have been popular 가 좀 더 정확한. 이 애들이 영어 쓰는 놈들이 뭘 무지하게 따져? 우리말과의 차이, 수와 시제를 무지하게 따지죠. 됐습니까? So, model lamps have been popular in other countri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약간의 표백제를 첨가해라 라는 표현이 보이죠? 오케이. 제일 먼저 6가지 질문 중에 뭐 덩어리가 보여요? 이 문장 우리말 끊어 읽게 할 건데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가 보여요? 뭐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야 이거? 아니요. 설문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덩어리가 보여요? 우리가 끊어읽기는 우리말 끊어읽기 할 때도 있고 영어 끊어읽기 할 때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말을 먼저 끊어읽기 하죠. 그렇죠? 끊어읽기 첫 번째 누가 나도 찾고요. 그건 이제 우리 영어 끊어읽기 할 때는 누가 나 먼저 찾고요. 우리말 끊어읽기 할 때는 문장을 쭉 쳐다보고 이게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제일 먼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왜가 보이죠?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무엇 약간의 표백제 그 다음에 동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무슨 문이라 한다? 그렇죠. Add some bleach. Why? To keep the water clear. 됐습니까? Add some bleach to keep the water clear. 어 이 to 부정사네. 명형 부 해줘 두거나 왜? 모델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문법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제 수업 시간에 안 앉아 있었던 학생인가요? 의도죠, 의도. 의도를 나타낼 때 to 부정사만의 문법적 특징. 예를 들어서 In order to keep the water clear, so as to keep the water clear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뭘 배운 적이 있냐면 의도를 나타내는 절을 배운 적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그래서 to keep the water clear 하고 똑같은 표현이 될 수 있는 절을 사용하는 방법은? 명령문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몇 인칭한테 하는 얘기야? So that you So that you can keep the water clear. 가 무슨 뜻이야? 네가 물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기 위하여. 됐습니까? So that you can keep the water clea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 should I add some bleach?' 'So that you can keep the water clear. In order to keep the water clear. 여기에서는 뭐가 보이냐? 이제 이 문법 뭐가 보이냐? Keep A 어떤이 보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깨끗한 clear 깨끗하게 clearly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여기에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보이죠? 네. 우리말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요. 예. 됐습니까? So the water can be clearly can be clear 야 can be clear 됐습니까? 여기 clean 대신에 clear를 쓴 이유는 clear를 쓰면 투명한 그런 깨끗함의 느낌이 있습니다. clean은 그냥 깨끗한 거고요. clear 쓰면 투명하면서 깨끗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투명한 깨끗함을 유지. 만약에 그냥 물을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본문 나갔잖아. 그렇죠? 이게 햇볕에 노출되는 거죠. 그렇죠? 지붕에 구멍 뚫어왔고 몇 분의 몇은 어디에 있고 몇 분의 몇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 표현 중요하고요.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옵니다. 3분의 1을 어쩌고 저쩌고 3분의 2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표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어쨌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표백제가 없으면 녹조가 생기겠죠. 녹조. 됐습니까? 물이 초록색이 됩니다. 그럼 방안이 초록색이 되겠죠. 초록색 빛이 막 비치겠죠. 평화롭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램프를 더 밝게 만들 수 있었다. 누가? 오케이. 무엇을? 어떤 상태로? 더 밝은 상태로 다 만들 수 있었다. 우리는 만들 수 있었어요. We could make what? The lamp. How? Brighter. So 여기 쳐다봐놨죠? The lamp could be brighter. 우리가 그 램프를 더 밝게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램프는 어떨 수 있었다? 더 밝아질 수 있었다. 그래서 brightly 같은 거 안 된다고요. brightly 아니구나. 아, B급이군요. 그럼 more brightly 이런 거 오면 안 된다고요. more brightly. ly로 끝나는 부사에 B급은 more, most 이렇게 붙입니다. more brightly 같은 거 오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5형식 동사 중에서 5-2 됐습니까? 자, 문법적인 용어도 좀 해야 되겠죠. 여기는 뭐 앞부분 여기 전부 다 주어 동사. 여기는 문 뭐 여기 명령문이니까 주어 없이 동사.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는 녀석들 모저램스. 그다음에 아, 여기서는 여기를 봐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는 the water. 그다음에 여기서는 the lamp. 자, 지금 하늘색 칠한 애들 보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 무시하고 지금 봐야 되냐면 이 부분 무시하고 봅니다. 이건 문장 전체적으로는 3형식이야. 이 부분만 하면 5형식이 되는 거고요. 자, 어쨌든 지금 하늘색 칠한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명사. 명사. 어, 그래. 동사 뒤에 있는 역할. 뭐? 그렇죠. 목적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거 이거 이거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재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역할 얘기하는 건데요. 어 따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냥 보호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목적격 보호라고 왜 불러요? 목적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목적어의 상태. 됐습니까? 우리가 더 밝아질 수 있는 거야? 램프가 더 밝아질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 초록색 칠한 걸 보고 도원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적격보호. 오케이. 내가 왜 너한테 물어봤을까? 자, 그래서 목적어와 램프, 그 다음에 또 water, motor lamps, 그리고 목적격 보어, 그래서 make a 어떤 같은 형식을 하는 애들을 5형식 동사 make 있고 뭐 keep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외에도 여러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서 명사가 오면 우리가 5-1이고 call a b라 그랬고요. 형용사가 오면 5-2 make a 어떤이라 했고요. 투부정사가 오면 뭐라고 불렀어요? 5-3의 A라고 불렀죠. want A to do, tell A to d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라고 불렀어요? 5-3의 B하고
C였죠. 5-3의 B에 오는 동사를 보고 특별하게 걔들만 모아놓고 뭐라고 불렀어요? 사역동사라고 불렀고, 사역동사는 뭐뭐 있었더라? Make have red.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help가 있었고, 그 다음에 5-3의 C를 보고는 무슨 동사? 지각동사죠.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되죠. 뭐가 이것도 돼요? 이것도 된다 그랬지. 안 그래? 선생님, 왜 이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왜 바꿨나요? 사역동사는 사역동사 대표적인 구조는 make a do. A가 뭐뭐 하, 시키다. have a do. A가 뭐뭐 하, 시키다. let a do. A가 뭐뭐 하, 내버려 두다.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도 된다. A가 뭐뭐 하, 도와주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얘는 C A do doing. A가 뭐뭐 하, 보다. C A doing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더라? 이걸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지우고 이걸로 바꾼 거죠. C A doing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더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관로하고 댄스, 여기에다가 댄스. 고등학교 때 문법 문제 60%가 뭐라고? Okay, I saw her bow on the stage에 dance 알맞은 형태. I saw her dance on the stage. 딴 거 되는 거 없나요? I saw her dancing on the stage. I told her to dance on the stage. 딴 거 되는 거 없나요? I made her dance on the stage. 그래서 I saw her dance on the stage. 아, 이 밑에서부터 합시다. I made her dance on the stage. 예, 뜻은 뭐고? 오케이, 나는 그녀에게 무대 위에서 춤추라고 시켰다. 그래서 1, 2, 3, 4, 5. 그래서 얘를 보고 make 동사는 2형식에도 쓰였고 3형식에도 쓰였고 4형식에도 쓰였고 5-2에도 쓰이고 5-3의 B에도 쓰이죠. 5-3의 B에 쓰였을 때 얘를 보고 뭐라 부르고? 사역동사라고 부르고. 그래서 나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도록 시켰다. 댄스 이외에 되는 형태 없죠? I told her to dance on the stage. 해석은 뭐고? told인데? I was told야? 내가 들었게? 내가 말했다. 그녀에게 무대 위에서 춤추라고. 난 그녀에게 무대 위에서 춤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1, 2, 3, 4, 5. Okay, one day to do.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동사들이 하듯이 to 부정사가 온다. 맞습니까? Okay, I saw her dance on the stage. 해석은? 나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 보았다. 됐습니까? 이딴 거 오면 안 된다. 그리고 얘는 일단 1, 2, 3, 4, 5 하면 I saw her dance on the stage는 5-3의 C 무슨 동사? 이거 생전 처음 듣는 사람 같네요? 지각동사죠. 근데 우리끼리 여기에 dance도 되고 dancing도 된다 그러면서 I saw her dancing on the stage는 어떻게 해석하자라고 약속하자 그랬어요.
I saw her dancing on the stage.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나요?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나요? 그렇죠. 나는 그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그녀를 봤다 하기로 했죠. 선생님, 나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봤다 하면 안 됩니까? 어, 해도 되긴 돼.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어. 내가 왜 그랬죠? 어? 나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봤다라는 얘기나 나는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그녀를 봤다나 어차피 뭐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똑같은데 왜 우리끼리 저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그녀를 봤다 하기로 왜 했습니까? 오케이, 이거 댄싱 봤을 때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오케이, 이거 왜 이렇게 해? 나중에 니들한테 이거 동명사인지 현재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걸 고르세요 해놓고 선택지에는 뭐가 ing 붙은 거 다섯 개 들어있는 문장이 보이겠죠. 그 중에서 동명사 현재분사 구분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뭐 대충 하면 얘를 뭐로 착각하기 딱 좋다. 나는 그녀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것을 봤다네. 오, 해석만 가지고 문법 하는 애들이 얘들을 얘를 보고 뭐라 그래. 동명사라 그런다고. 동명사 아니라고요. 이런 얘기 처음 듣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됐어? I saw her dancing on the stage에서 her하고 dancing 사이에 뭐가 생략됐어? 그렇죠. Who was. 그래서 dancing on the stage를 보고 뭐의 뭐라 그런다?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 그런다. 문법이 이렇게 쭉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출발해서 5형식에서 출발해서 됐습니까? 5형식에 일반적인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인 경우, 그러니까 일단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부터 시작했냐면 형용사인 경우로 해서 출발했어.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는 1학년 2학기 때 했으니까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대표적인 구조 몇 개의 어떤이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떤 시 와야지 어찌 시 있으면 틀렸다는 거 우리말 해석만 가지고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답시고 she made me happily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 주의사항 얘기했고요. 근데 여기 이걸 보니까 이거 명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투부정사인 경우 동사 원형인 경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 우리가 뭐 할 때가 됐다. 5-3에 A와 B하고 C를 다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그게 왜 중요하다? 고등학교 때 문법 60%가 뭐라고? 동사의 형태라고요. 됐습니까? 어떤 때는 to dance고 어떤 때는 dance고 어떤 때는 dance도 되고 dancing도 되고. 예. 팩토리는 공장이겠죠. 네. 이건 마이카입니다. 네. 여기다 리페어를 알맞은 형태로 넣어주세요. I saw my car more in the factory. 리페어 여기다가 어? 지각동사네? 그러면 5-3에 C겠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는 뭐? 하는 순간 틀리겠죠. 둘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리페어의 형태는 뭐? 그렇죠. 리페어드죠. 왜 그런가요?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내 차가 그 공장에서 그렇죠. 나는 내 자동차가 그 공장에서 수리되는 걸 봤다라는 얘기 하고 있죠. 어 선생님 이거 지각동사인데요? 그럼 지각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 목적어고 그럼 얘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5-3에 C라면서요, 지각동사. 그럼 여기 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은 소리하고 자빠지고 있네. 자, 렉차가 수리를 하는 거야? 수리 당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올 형태를 리페어해. 무슨 형태가 와야 되겠다, 이번에? PP형. 여기 생략된 말 뭐야? 그래서 나는 어떤 내 차를 봤다? 공장에서 수리되는 내 차를 봤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분사의 명사수식이라고 한다고요. 준비됐습니까? 이 문법? 이번 시험은 이거야. 됐습니까? 동원이는 자꾸 내 눈치 보지 마시고요. 여기 쳐다보시라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빠르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 설명을 처음 하기 때문이죠. 그쵸? 근데 왜 표정이 처음 듣는 사람 표정이야? 이게 정리 안 돼 있습니까? 제가 8번 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설명 길지만. 다양한 형태가 올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그를 책벌레라고 부른다. 누가, 우리가, 누구를, 그를 뭐라고 책벌레라고 부른다. 이거 1, 2, 3, 4, 5, 5-1이죠. 대표구조 call AB. We call him a bookworm. So, so he's a bookworm. 또는 뭐 his nickname is a bookworm. 이 정도도 좋겠죠. 그렇습니까? This movie made me happy. So, 메이드 쳐다봤죠? So, I was happy. 행복한 happy. 행복하게 happily. 단어로선 그게 맞죠? 하지만 이 자리에 절대로 happily가 오면 안 된다. 그게 5-2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뭘 자리에 뭐 놓고 자꾸 꼬신다? 형용사 올 자리에 부사 집어넣고 자꾸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 됐습니까? 그게 5-2에서 많이 나오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됐습니까? 분명히 얘기해도 문제 보면 또 까먹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부모님은 내가 의사 되는 것을 뭐 하신다? 원하신다. 그래서 이거 딱 봐도 5-3의 A 대표구조 want A to do. My parents want me to be a doctor.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바람을 들어줬어. So I will be a doctor. 됐습니까? 부모님 바람대로 내가 인생을 살겠어. 살겠다고 마음먹었어. 엄마 아빠가 시킨 대로 살아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누굴 봤어? 그녀의 아이들이 어디에서 뭐하? 마당에서 너 뭐했다? 보았다. 그래서 이거 보았다니까 이걸 보고 무슨 동사라고 부르고 보고 듣고 느끼는 걸 보고 감각기관을 사용하는 무슨 동사? 지각동사는 몇 형식일 때 얘기야? 그렇죠. 5-3의 C일 때고 감각동사는 몇 형식일 때 얘기야? 이 형식일 때 That sounds exciting. You look happy. 여러분들이 흔히 학생들이 너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지각동사하고 감각동사의 차이가 뭔지 아냐? 라고 누가 물어봤어. 뭐라 그럴래? 어, 감각동사는 You look happy고 지각동사는 I saw you. 뭐할까? I saw you. I saw your mom hit you 하면 되겠네. 그쵸? I saw your mom hit you. 뭔 소리야? 어, 누가 뭐하? 니네 엄마가 너 때리는 거 봤다. 됐습니까? 이게 지각동사야. 오케이. 그래서 she saw her children playing in the yard. 그래서 playing in the yard를 우리말 해석할 때 뭐라고 해도 상관없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지만 나는 그녀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아, 그녀는 그녀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을 봤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지만 우리끼리 약속 그렇게 해석 안하고 플레잉이 왔을 땐 뭐라 하기로 했다. 그녀는 마당에서 놀고 있는 그녀의 아이들을 봤다 하기로 했다. 무슨 시 길어져서 어디에 간 형태, 어떤 시 길어서 뒤로 간 형태로 해석하기로 약속했다.
그 이유는 얘가 뭐가 아니고 뭐임을 내가 알고 있다고 티내는 거다. 얘가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임을 알고 있어요 라고 티를 좀 내달라 그랬어. 됐습니까? 딱 동명사로 생각하기 딱 좋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밑줄 꺼놓고 She saw her children playing in the yard 하고 같은 게 My hubby is playing in the yard 야 He is playing in the yard 야 여기에 사용된 playing in the yard 하고 똑같은 playing in the yard 는 ing 형태는 He is playing in the yard 에 playing in the yard 하고 똑같아. 아니면은 he mm-hmm. 둘 중에 어느 게 똑같은 거야? Mm-hmm. 위에 playing in the yard 하고 똑같은 거. 1번. 당연히 1번이겠죠. 그쵸? 왜? 왜냐하면 밑에 거는 합의만 한 거고 위에 거는 논문 중이다 뭐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이해하셨겠죠? 됐습니까? 뭐 열 번 넘게 얘기해도 뭐 제가 설명해드린 방법으로는 안 하시니까 자네만의 방법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뭘 설명하냐. 목적격 보호로 어떤 시를 쓰는 5형식 동사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애들을 지금 불러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find에 대해서 니들 초딩도 아니고 맨날 find 뜻이 이거라고 생각하냐라고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자, 지금 여기에 find가 지금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 쓰는 5형식 동사라는 얘기니까 일단 find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돼 있을 때 find a 어떤 이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이거 무슨 뜻이다? 파인데이 어떤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을 많이 했었죠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다. 뭐 A A가 어떤 상태임을 알게 되다. 그렇지. 됐습니까? 맨날 찾다 발견하다 이러고 있지 말라 그랬어 내가. 됐습니까? Find A 어떤 하면 A가 어떤 상태임을 깨닫다 알게 되다. I found the bottle empty. I found the bottle empty. I found the tumbler empty. Oh my god. I found the tumbler empty. Empty 뭔지 알죠? 네. 뭔 소리 한 거야? I found the tumbler empty. 난 텀블러가 비어 있음을 알게 됐다. So the I found the tumbler empty, so the tumbler found 했으니까 was empt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keep A 어떤 하면 무슨 뜻이겠어? keep A 어떤?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겠죠. 됐습니까? You should keep the seafood cold. You should keep the seafood cold. 뭐라 그랬어 내가 방금? 그러니까 우리말로 너는 그 해산물을 차가운 상태로 유지시켜야 된다. So the seafood should be cold. 이 말이죠. Put it in the refrigerator.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ke A 어떤은 많이 얘기했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노래는 그를 인기 있는이 아니고 우리말로 보면 마치 어찌 만들었다처럼 보이죠. 그쵸? 그, 이 노래는 그를 어찌 만들었다? 인기 있게 만들었다. 이지만 절대로 여기에다가 무슨 형태 쓰면 안 된다. 부사 쓰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인기 있는 popular 인기 있게 popularly 됐습니까? 이 자리에 popularly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근데 popularly 이런 거 오면 여러분들이 뭐가 이상해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잘 안 쓰니까. 됐습니까? 단어는 존재하지만 popularly라는 말은 잘 안 쓰죠. This song made him popular. So this song made him popular. So he was popular. 그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 인기 있는 상태가 되었 인기 있어졌다. The moonlight always make me sad. So I am always sad because of the moonlight. He was popular thanks to this song. He was popular thanks to this song. 이 노래 덕분에 thanks to this song. 이 노래 덕분에 그는 인기 있었다. I am always sad. 난 항상 슬퍼. Because of the moonlight. 뭐 때문에? 달빛 때문에. 됐습니까? 이 약은 너를 진정시켜 줄 거야. This medicine will make you calm. So you will be calm because of this medicine. 이 약 때문에 you will be calm. 너는 진정될 것이다. 자, calm은 동사의 뜻도 있고 형용사의 뜻도 있죠. 그쵸? calm 동사 뜻은 진정하다. 형용사 뜻은 침착한, 진정된. 됐습니까? 침착하게 calmly. 이 자리에 calmly 있으면 틀렸다. sadly 오면 안 된다. popularly 오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힙의 어떤 이 목도리는 네 목을 따뜻한 웜 따뜻하게 단어로서 따뜻하게는 뭐다? 단어로서 따뜻하게는 웜리겠죠. 근데 이 자리에 웜리 오면 절대로 안 된다. 왜? So your neck will be 웜이야 웜리야. 됐습니까? 오케이. 냉장고는 음식을 시원하게 유지시켜준다. 너는 네 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쭉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끊으면서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머플러가 지켜줄 것이다. 이 머플러가 지켜줄 것이다. This muffler will keep what? Your neck. 어떤 상태? Warm. So, will be warm thanks to this muffler.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냉장고가 유지시켜준다. The refrigerator keeps what? The food. 어떤 상태? Cool. So the food is cool because of the refrigerator. Thanks to the refrigerator. Okay. 너는 유지시켜야만 한다. You should keep what? How? Clean. 됐습니까? So your room should be clean by you. 됐습니까? Your room should be clean by you. 근데 clean은 동사의 뜻도 있고 형용사의 뜻도 있죠. 동사로서는 형용사로서는 여기서는 형용사 뜻으로 왔죠. 됐습니까?
여기에 클린리, 웜리, 뭐 쿨리 이런 건 좀 잘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쿨리가 오면 틀렸다는 거 아는데 웜리가 오거나 클린리 같은 거 왔을 때 맞았는지 틀렸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헷갈리면 소울을 해보세요. 자 여기 find A 어떤 을 A가 어떻다고 판단하다는데 뭐 깨닫다 해도 상관없고요. 오케이 나는 깨달았었다가 보이죠. 오케이 누가 어떻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이 쓸모가 있다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았죠. 누가 어떻다는 것을 그가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그들이 guilty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유죄? 오케이 무슨 씨일 것 같아요? 이름이요. When they found her guilty, found her guilty. guilty 무슨 씨일 것 같아요? 형용사겠죠. 그러면 guilty의 뜻이 여기 해석이 이렇게 있으니까 guilty의 뜻이 뭘까요? 내가 지금 이거 무슨 씨일 것 같냐고 먼저 확인했죠. 어? 이게 무슨 씨일 것 같아요. 딱 봐도 문장의 구조상. 형용사죠. 그럼 guilty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죄가 있는이죠. 반대말은 innocent. 아 이거 스펠링 헷갈린다. 오래간만 했으니까. 선생이란 작자가 말이야. 아 C구나. 어쩐지. INNOCENT입니다. 그러면 innocent의 뜻은 죄 없는 이겠죠. Guilty, innocent. When they found her guilty, she just went blank. 자, she just went blank가 보이는데요. She just went blank. 1, 2, 3, 4, 5. 그렇죠. 2조. 그러면 얘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blank의 뜻은 멍한. 됐습니까? 비어있는. 됐습니까? 우리 빈칸을 보고 블랭크라고 하기도 하죠. 정신이 멍한이라는 형용사 뜻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When they found her guilty, she just went blan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나는 깨달았었다. 나는 깨달았었다. I found 무엇을? This program이 어떤 상태임을? Useful, so? This program was useful. This program was useful. 계속해서 여기에 비동사를 자꾸 넣고 있죠. 왜냐하면 형용사를 동사처럼 쓰려면 어떤을 어떻다 만들 때 쓰는 게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말하고 딸도록 들었던 누가 하는 일? 비동사가 하는 일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 단어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we found 우리가 깨달았었다가 보이죠. 우리가 깨달았었다. We found 누구를 어떤 상태임을 him charming. So he was charm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들이 그녀가 죄가 없음을 깨달았을 때. When they found her guilty, 그녀는 멍한 상태가 됐다. Went blank, which she just went blank. 그러니까 자, charming, charming의 뜻이 뭘 것 같아요? 미역적이다. 오케이, 그럼 무슨 시? 그래? 어, 그러면 charm은? 다시 charming의 뜻은 매력적인. 오케이 그러면 charm의 뜻은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매력을이라고 해서 뜻을 써보겠습니다. 매력을.
느끼다야? 매력을 느끼게 만들다겠죠. 왜 쓸데없이 뜻을 이렇게 쓰는지 알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charm은 꼬셔지는 거야, 꼬시는 거야? 꼬시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charming 같은 말은 곧 만나게 될 거니까 알아두세요. charming하고 같은 말은 한번 읽어볼까요? attractive죠. There are 이거는 attractive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There are many attractives in the amusement park. 이렇게 쓰이기도 하겠죠. There are many attractives in the amusement park. 그럼 attractive가 명사로서는 무슨 뜻도 있단 말이죠? 오케이, 놀이기구란 뜻도 있단 말이죠. There are many attractives. 많은 놀이기구가 있다. 어디에? In the amusement park. 그 놀이공원에. 그쵸? 어트랙티브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어트랙티브가 그 charming을 반대말이고, 어트랙티브가 또 두 번째 뜻은 놀이기구라는 뜻도 있다. 이거 저렇게 머릿속에 넣어놓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도훈아, 네. 입장 바꿔서 너 같은 학생을 네가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됐어. 어? 너 같은 학생을 만났어. 그러면 뭐 방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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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방법 좀 얘기해줘봐. 내가 그 방법 좀 쓰게. 어? 어? 뭐 방법 없어? 응? 방법 없어 뭐? 방법 없을까? 나로서는 엄청난 도전과제. 역대 최강, 역대 최강. 응? 어떻게 방금 전에 설명한 걸 거꾸로 얘기하고 있냐? 어? 내가 너 도대체 언제 attractive가 charming의 반대말이라고 도대체. 와 진짜 아 charming의 어? 비슷한 말. 응? 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였어? 뭐 알겠습니다. 우리 뭐 팝퀴즈 안 한 거 없죠? 자 그래서 메이케이 어떤 을 대표로 하던 5-2에 대해서 끝났고요. 자, 두 번째 문법. 뭐라고 떡하니 써 있어? 오케이,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됐습니까? 5, 3, B죠. 자, 일단 이곳 사역이란 말도, 뭐 동사란 말도 그렇지만 사역이란 말도 다 일본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겁니다. 군대 가면 사역 많이 갑니다. 사역하러 가요. 아, 나 오늘 사역하러 가야 돼. 가면 이제 풀 베고 있고 눈 치우고 있고 낙엽 쓸고 있고 이런 게 사역하러 가는 겁니다. 삽질하고 이런 거. 그런 걸 보고 뭐 한다 그런다고요? 사역한다고요. 됐습니까? 어 이거 왜 해야 돼? 어 간부가 시켜가지고. 야, 간부가 여기 야 흙 여쪽에 있는 흙 퍼가지고 저쪽으로 옮겨놔. 어, 여기는 풀 베. 이런 거 하는 걸 보고 뭐 한다 그런다고요? 사역한다라고 그러고 뭐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어차피 일본 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 사역이 뭐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거다 결국은? 시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하 시키다 make a 두죠.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뭐뭐하는 것을 시키다 have a 두죠. 그 다음에 A가 뭐뭐 하도록 내버려 두다 Let A 두죠. 노래 한 곡이 갑자기 생각나죠? 그쵸?
어떤 노래가 생각나요? 왜? 아니구나. 어떤 노래가 생각나요? 한번 불러봐. 민준이 노래 잘하잖아.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선생님 착각하셨습니다. 전 까마귀 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럼 까마귀 같은 목소리 한번 불러봐. Let it go. 이렇게 부르면 되겠네, 그쵸? Let it to go야. Let it to go. Let it to go. 이러던가요? Let it going. Let it going. 이러던가요? 아니죠. 뭐예요? Let it go죠. Let it go. 그쵸? 그래서 얘들은 얼마 낸 애들이야? 갭이. 얘들은 갭이 얼마 냈어요? 메이크 애브렛은. 어? 갭이 100만원 다 냈죠? 그렇죠. 갭이 50만원만 낸 애가 누구야? 그래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Help A do. 해도 되고 Help A 아이고 To 도도 해줘. 됐습니까? A가 뭐뭐 하 도와주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도와주다. 자, 여기에 있는 얘 명형부 하고 싶은데 갑자기? 투부정사니까. want a to do도 마찬가지고 want a to do는 5-3의 b죠. 아니 5-3의 a죠. 이 투부정사 명형부와 뭘까요? 명사적용법이죠. 그럼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5-3의 a는 결국 크게 봤을 때는 어디에 속하는 거죠, 도헌? 그 원데이트는 크게 봤을 때 어디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5-1에 속하는 거죠. 맞죠? 아. 그렇죠. 왜? 네가 좋아하는 문법 용어 얼마든지 써서 얘기하면 돼, 여기서. 어, 문법 용어. 너 내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안 듣고 맨날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한 걸로 설명하더만. 뭐 해봐.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 이거. 이게 왜 크게 봤을 때 5-1입니까? 5-1은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에 우리가 5-1이라고 부르고 있죠. 목적격 보호가 뭐니까? 명사니까. 됐습니까? 근데 따로 구분한 이유는 어떤 동작,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뭐 말하다, tell A to do, A 보고 뭐 말하고 충고하다, A 보고 뭐 말하고 충고하다, advise A to do, A 보고 뭐 말하고 명령하다, 요구하다, order A to do. 어, 선생님 이거 명령하는 거니까 시키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긴 소리 하지마. 얘는 회비 낸 적 없어. 무슨 회비 낸 적이 없다고? 사역동사 클럽에 회비 낸 적 없다고. A에게 뭐 말하고 명령하다, order A to do. A에게 뭐 말하고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 force A to do. 어, 이거 시키다라며요. 아니라고. 얘 회비 낸 적 없다고. A 보고 뭐 말하고 요구하다. 맨날 이 단어를 물어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 A 보고 뭐 말하고 요구하다. 이거 언제 배운 거야? 그래머 타파 할 때 다 배웠던 거죠. 이런 것들이 정상이라고, 얘들이. 일반적이라고, 원래대로 하면. 왜? 목적격 보호가 명사가 와야 되는데, 목적격 보호라며, 보호. 자, 보호라는 말 그럼 한번 다시 파볼까? 내가 뭐가 보호라 그랬어요? 것이다. 아, 것이 것이다. 또는? 어떠시, 어떠함이 어떻다. 그러면 결국 이 어는 뭐 따지는 거야, 이거? 역할 따지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이런 식으로 보호를 설명하는 이유는 보호라는 역할을 시키고 싶으면 재료가 뭐 또는 뭐라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뭐?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 명사 또는 형용사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1번, 여기 지금 2번 하고 있는데 1번일 때는 보호가 뭐인 경우를 우리가 배운 거야?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를 배운 거야. 몇 개 어떤. 그리고 지금은 뭐 배우고 있다? 보호가 명사인 경우야. 근데 이상하게 동사가 명사되고 싶으면, 동사가 명사되고 싶으면 이런 거 붙이거나 또는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형태 둘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애가 있으니 걔들이 바로 무슨 동사나 무슨 동사가 사용된 경우, 사역동사나 지각동사가 사용된 경우, 특이하게 시제와 관계없이 동사의 원형으로 해야 된다. 학교에서 다 배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거? 그쵸?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뭐라 설명하셨잖아 다. 그쵸? 다 알아들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서술형 문제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칼질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1위, 이게 A죠. 뭐 하는 것을 지붕 위에 남아있 뭐 해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병의 3분의 1이 지붕 위에 남아있 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것이 가도록 내버려 둬라. Let it go. 병의 3분의 1이 지붕 위에 남아있 내버려 둬라. Let A 두겠죠. 그래서 내버려 둬라. Let what? A third of the bottle. 동사원형 remain above the roof.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됐습니까? A third of the bottle. 자, 이거 뭐로 어를 쓰는 이유 몇 가지 중에서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거 표현에서 잠깐만 곁다리로 설명할게. 영어에서의 뭐 표현? 분수 표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초딩스럽고 요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얘를 보고 우리가 산수시간, 수학시간도 아니죠. 수학시간에 뭐라 그래요? 분 뭐라 그러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분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분수 표현은 분자, 다 어쨌든 다 숫자를 써야 돼요. 근데 얘는 뭐를 사용한다? 1, 2, 3, 4, 5, 6 형태를 씁니다. 그걸 보고 문법 용어 좋아하시니까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기수라고 합니다. 기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온다? First, Second, Third 같은 게 오죠. 그거 뭐 몇 번째라고 해야 되는 단어죠. 몇 번째. 그걸 보고 무슨 수라고 한다? 소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수 표현을 말로 설명하면 분자는 기수로, 분모는 서수로 한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보다는 3분의 1 1/3 거기다가 뭐뭐의 3분의 1 하고 싶으면 전치사 뭘 갖다 붙인다? 1/3 of 뭐뭐의 3분의 1 1/3, 3분의 1. 그럼 3분의 2는? 2/3.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네. 됐습니까? 거기다가 뭐뭐의 하고 싶으면 of를 붙이면 된다는 분수 표현 잠깐 했고요. 자, remain. 뜻이 뭐죠? 남아있다. S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뭐? Stay. 또는 이런 거 써도 되지만 결국 지붕 위에 그러니까 remain 써도 되고 stay 써도 되고 뭐 써도 되죠 지금. 됐습니까? Let a third of the bottle be above the roof. 왜 이렇게 발음 안 돼? Let a third of the bottle be above the roof. 이렇게 해도 된다. Stay above the roof. Remain above the roof.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let 안만 길어봤자 it
go가 된 거죠. let it go 하고 똑같은 문법적 구조 5-3의 be 사역동사. Then the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오케이. 그 다음에 너의 저 내, 누가 내가 무엇을 어디에 뭐하는 것을 유리잔 안에 넣는 것을 뭐해달라 허락해 달라 이 말이죠. 내가 너의 전화기를 유리잔 안에 넣도록 허락해 달라. 그래서 허락해 주십시오. Let 누구를 얘가 바로 목적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내가 할 행동을 let이라는 사역동사를 썼고 여기에 있는 me가 put을 하는 거야 put을 당하는 거야 내가 넣는 거야 내가 넣어지는 거야 내가 유리잔 속에 넣어지면 죽겠다 내가 이 행동을 하죠. 그래서 동사의 몇 번째 연속 동사의 3단 변신 중에 몇 번째 녀석? 네. 첫 번째 녀석을 뭐랑 관계없이 시제나 인칭에 관계없이 그대로 쓴다.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됐습니까? Let me put your phone. 뭐 just는 부사니까 생략해도 상관없고요. Let me put your phone. 내가 네 폰 넣게 해줘. Let me put your phone. Where? 어디다가? In a glas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그가 자신의 집을 환하게 밝힐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다 하면 이제 이과의 주요 수거 중에 하나죠. 그렇죠. 만들었다. 누가 이 청년들이 누가 뭐하 그가 새로운 방법 생각해내 뭐했다?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These blackouts made. Made whom? Him. Him이 할 행동. Co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이거 이 부분 틀렸습니다. 그쵸? 이 부분 틀렸죠? 이거 뭐예요 지금? 5-3의 B 사역동사인데 to 부정사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당연히 light로 고쳐주셔야죠. 됐습니까? 책이 잘못됐습니다. 그걸 또 아무 생각 없이 고치고 있죠. 응? 어? 옥장판 또 사가는 사람 있습니다. 옥장판 항상 잘 팔려.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역동사라며.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 동사 원형 나와야 된다는데 도대체 왜 to 부정사인데 이거? 응? 왜 light is out 하면 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응? 뭐 아무나 대답해 주세요. 이거 light is out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라며. 도대체 왜 to 부정사인데? 왜? 왜요? 왜? 왜?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above the roof. So, 한번 길어봤자 하자. So, it should remain above the roof. 결국, it이 remain 하는 거죠. 뭐, should 같은 거 넣어주면 좋겠고요. 그것은, 뭐, 벽의 3분의 1이 지붕 위에 남아 있어야만 한다. 이 표현이죠. Let me just put your phone in a glass.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죠, 이거. 그쵸? 물음표로 끝나는 똑같은 표현. 그렇잖아. 그쵸? Let me just put your... just는 귀찮으니까 빼고 Let me put your phone in a glass 하고 똑같은 표현 물음표로 하면
우리 같이 뭐뭐 하자죠. 손잡고 shall we dance? May I put your phone in a glass? 뭐 받기? Let me introduce myself. May I introduce myself? Can I introduce myself? Could I introduce myself? 뭐 하기? 허락 받기. So, may I put, I가 뭐 하겠다? I가 put 하겠다 이 말이죠.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하는 거고, I가 put 하는 거고요. These blackouts made him come out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아, 쓸데없이 긴데.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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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봤죠? He came up with a new way to light his house because of these blackouts. 선생님 지금 갑자기 왜 이 짓을 하고 있죠? 왜 이 짓을 하고 있죠? 갑자기 소는 왜 자꾸 소리 지르고 있죠? 지금 동사 원형으로 나와야 될 부분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부분이다. 지금 동사 원형으로 와야 되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부분은 문법적 용어 좋아하잖아. 문법적 용어로 뭐라고 불리는 부분에 대한 얘기다. 어 따지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느 부분 한정이다. 목적격 부어라고 불리는 부분 so하고 목적어를 주어로 만든 다음 동사로 처리될 부분에 동사 원형 시제랑 인칭의 관계없이 third of the bottle.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remains 해야 되겠네?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to가 없는 동사 원형 쓴다고요. 여기에 힘이네? 3인칭 단수네? 그러면 여기에 comes 해야 되겠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선생님, 여기 made 과거입니다. 시제 일치 해야 됩니다. 여기에 did 들어와 있으니까, he came up with. 여기에 치사하게 o를 뭐로 바꿔놓고, o를 알파벳 뭐로 바꿔놓고, A로 바꿔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여러분들은 옥장판 사갈 거예요 그거? 응?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물론 to come up with 한다든지 coming up with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come up with의 형태는 무슨 형태? come up with 밖에 안 된다.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60, 문법 문제 60%가 뭐라고?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to put 안된다. putting 안된다. 됐습니까? remains 안된다. remained 안된다. to remain 안된다. remaining 안된다. 왜? 이거? 5-3의 B 표현이네. 빨리 설명하면 그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따져봐야 됩니다. a third of the bottle이 remain 하는거야 remain 당하는거야? remain 뜻이 뭔데? 남겨두다야 남아있다야 남아있다죠. 그럼 a third of the bottle이 remain을 하는거야 remain을 당하는거야? 여기 한번 읽어봐. should야 이거. 지금 내가 갑자기 뭔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수학 공식처럼 동사 원형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 슬슬 시작했어. 왜 수학 공식처럼 여기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냐? 뭐도 따져봐야 된다. 얘가 이걸 하는 건지, 얘가 이걸 당하는 건지. 자, 두다, 놓다라는 뜻을 가진 P로 시작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두다, 놓다라는 P, put 말고 두다, 놓다라는 뜻을 가진 P로 시작하는 동사는 place죠. 여기에다 remain 말고 place를 넣으래요. 그러면 place가 remain 자리에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 Let a third of the bottle
placed above the roof 해야 됩니다. 어 선생님 이거 5-3의 B니까 여기 동사 원형 와야지 왜 place가 아니고 왜 placed가 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 줄래? 갑자기 place의 뜻이 뭐고? 무엇 무엇을 놓다 두다 이 뜻이죠? 네. 그러면 병의 3분의 1이 뭘 놓는 거야? 병의 3분의 1이 놓는 걸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place는 place가 아니고 뭐가 와야 된다? placed가 돼야 된다. Let a third of the bottle placed above the roof by you. You should place a third of the bottle above the roof 해야 된다고요. 이거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죠. 매정식 동사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매정식 동사야. 일형식 동사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듣겠습니까? 응? 자, 이 자리에 your phone이 있어. 어? 이 자리에 your phone이 있어. Let your phone. 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let me를 안 쓰고, let your phone을 하고 싶대. 'Let your phone just put in a glass by 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Let 뭐 해라? 냅둬라. 누가 뭐 하는 것을? 너의 폰이 잔 속에 놓여지도록.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오케이, 저스트는 귀찮으니까 뺍시다. 설명하는. 이거 몇 번째 푸시야? 세 번째 푸시죠. 'Your phone이 푸스를 하는 거야? 푸스를 당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뜻으로 place를 쓰고 싶대. 그러면 let your phone place in a glass by me 돼요? 안 된단 말이죠. 똑같은 표현을 place 동사를 쓰면 let me 그 다음 뭘까? Let me, let me place what? Your phone where? 이렇게 한다고요. 뭔 설명하는지 알겠어요? 수학 공식처럼 하지 말라고요. 동사의 형태가 뭐가 오를지는 여러분들이 5-, 어, 이거, 아, 이거 사역동사네. 그럼 이거, 아, 이거 왜 틀렸네. 동사 원형 해야지. 이따구로 수학 풀듯이 하지 말라고요. Your phone, so, let your phone placed in a glass by me, so. Your phone will be placed in a glass by me. 자, your phone will be placed. 이걸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배웠죠? Let your phone placed in a glass by me. So, your phone will be placed in a glass by me.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됐습니까? Okay, your phone이 place를 하는 거야? place를 당하는 거야? 왜? 도대체 place의 뜻이 뭐길래? 무엇 무엇을 놓다 두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죠.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면 타동사라고요. 예, 뭐 그거야 뭐 천천히 하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될지 동사의 형태를 따질 때 얘가 이걸 하는지 당하는지 따지라고 따지고 하라고요. 그래서 이걸 따지라는 의미에서 내가 계속해서 5형식 할 때 니들이 제일 많이 듣는 소리 뭐? So he came up with. He가 came up with 하는 거야. 어? So I will put. May I put your phone in a glass? 됐습니까?
그래서 may I put your phone in a glass라는 의문 문하고 let me put your phone in a glass하고 같은 뜻이 되는 거고요.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런 동사들을 제발 남겨두단지 남아있단지. 그래서 remain은 hurt 같다 hurt 같지 않다. 리메인은 헐트 같다, 헐트 같지 않다. 됐습니까? 그 헐트는 뭐 어쩌길래? 누구 누구를 아프게 하다도 헐트고, 누구 누구를 아프게 하다, 누구 누구를 아프게 하다.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라고요. 아파하다. 됐습니까? 아파하다라 뜻일 때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아파하는지만 덧붙일 수 있겠죠. 누가 아파한다 주어 동사 다음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자동사 일형식 동사. 됐습니까? 아이씨 끝내야 되는데 뭐 어차피 다 설명했습니다. 뭐 이게 안 한 거 있나? 뭐 나중에 설명 다시 할 건데 여기 잠깐만 여기 있길래 자 지금 이 교재에서는 마치 뭐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냐면요 get A to do의 구조는 A가 뭐뭐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인데 get이 준사역 동사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근데 문법책에 따라서 뭐 그렇게 설명해도 상관없는데 제 입장은요 get A to do 할 때 get은 사역 동사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사역 동사가 아닌데 get A to do 하면 무슨 의미가 전달된다? A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5-2도 했고 5-3에 B도 했는데 동사 중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동사가 있어. 최다 출연 동사 누구? make 최다 출연이죠. 아 그렇네요. 그렇죠. make 최다 출연 동사 맞죠? 오케이. 자 선생님이 숫자를 1부터 시작을 안 했죠? 그렇죠. 그리고 숫자가 5 다음 6이 아니고 5 다음 5고 5 다음 5죠. 그렇죠. He will make a good teacher. 이거 뭔 소리야? 그렇죠. 매정식. 매정식.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또는 B. 아이고 목이야. 아 관절기 미치겠네. 목이 건조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몇형식? 3형식. 그 다음에 이건 당연히 4형식. 3형식 바꾸고 싶으면 for me 중1 때 했던 거.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써야 되겠.. 아이고 이렇게 써야 되겠죠? So I will be happy. 그 다음에 이건 그럼 내가 나의 방을 청소하도록 시킬 것이다. 됐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회비 안내내로 바꿨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뭘까? He will make my phone put in a glass. 이거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누가 다 일단 찾고 그 다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나는 와이프는 내 폰을 그는 내 폰을 유리창 안에 넣게 시킬 것이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러면 5다시 5다시 우리는 5를 그냥 5라고 놔두진 않죠. 좀 5 형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구분했죠. 5다시 You have made my phone put in a glass.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는 충분히 추측이 되죠. 그래서 5다시 왜? 그렇죠. 부시 세 번째 녀석이죠. 세 번째 녀석 별명이 뭔데? 입장갑시요. 그러니까 끊어읽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는 만들 거다. 되도록 할 거다. 누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내 폰이 잔 속에 넣는 거야, 넣어지는 거야. 넣어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place로 바꾸려면 place야, placing이야, to place야, placed야. placed겠죠.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말은 이거 쳐다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생략된 말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오 메이크가 막 됐습니까? 네. 메이크의 다음 중 메이크의 뜻이 본문에 비추신 메이크하고 같은 걸 골라다 시키단지 누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 만들단지 누구에게 뭘 만들어 주단지 뭐가 되단지 부분 아직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까? get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get 뭐 get to the station 몇 회씩?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Get 몇 형식? 1형식 get 뒤에 where 왔죠? Okay. It is getting cold 몇 형식? 2형식 점점 추워지는 중이다 그렇죠? Okay. You can get a good grade 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You can get a good grade 몇 형식? 3형식 Get me some water 4형식 4형식 나한테 물 좀 갖다 주세요 됐습니까? Get A to do 무슨 뜻이고 A가 뭐 하도록 시키다 몇 형식? 5형식 5다시 3의 A Want A to do, get A to do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주요 문법 지금 둘 다 5형식이었습니다 7단원 8단원에도 5형식 또 나와요 8단원에 또 나올 5형식은 5다시 뭘 것 같아요? 그렇죠. 5-3의 C가 또 나오겠죠. 근데 8단원에 5형식 또 나와요. 뭐도 또 나오냐? 5-3의 A랑 5-3의 C가 8단원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단원은 전부 다 기말고사는 전부 다 뭐다? 다 5형식 잔치 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